많이 가리고 있는데 예. 옆에서 좀 정겹게 해줘야겠죠. 선수들이 겹쳤어요. 올려놓고 중앙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약간 맞지 않으면서 배우나 선수가 위로 점프한 게 아니고 앞으로 약간 날아갔거든요. 예. 베트랑. 빠르게 밀어넣기 득점. 잘 봤습니다. 시야가 넓으면 배구를 남들이 보기엔 절대 못하겠지만 김연경 선수가 그만큼 시야가 넓게 이재영, 이다영, 중앙 김세영 백토스로 스파이크 블로킹! 나이스 블로킹이죠. 네. 김연경의 블로킹 네. 득점 24-16. 아마 하예진 선수도 때리기 이전에 김연경과 김세영이 같이 뛰었기 때문에 접수 1-1. 서브 득점이네요. 지는 않거든요. 예. 이전처럼 속공을 많이 쓴다던가 아니면 해서 세트 플레이를 해서 빠르게 간다 높게 플레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뿌렸습니다. 박정아 연타 수비가 됩니다. 중앙 호위 공격. 자. 이고 내려와서 뿌립니다. 스파이크. 건져 올리는 이재영. 루시아. 커버됐고요. 반대편 돌립니다. 강타. 아, 네. 끝이 잘 살아왔습니다. 예. 잘 때렸어요, 김연경. 이용하라는 이야기고 활용하라는 이야기고 또 어려운 공을 때려보게끔 기회를 계속 주라는 이야기죠. 김연경 선수의 공격 장면 4D 리플레이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이네요. 김연경 오늘 배짱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또 20점대 이후 또는 우리가 확실하게 끝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김연경 선수는 세터에게 자신 있게 본인에게 달라고 사인을 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터 네트를 스치며 넘어왔습니다. 김다솔 밀어넣기 가로막혔고요. 백토스로 로시아 강타. 자 임영옥이 따라갑니다. 살릴 수 있어요. 3단 처리 도스빈 받고 김다솔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김연경 아~ 마무리 좋습니다. 찬스볼이긴 하지만 이렇게 높게 오는 공을 선수들이 밀기 약간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도스빈 선수가 위에서 잡으면서 세터가 그렇습니다. 김다솔, 김연경, 터치아웃 득점. 일단 뛰어났습니다. 스파이크, 이한비 디그, 김다솔, 이한비. 수비 좋고요. 아, 3단 넘겨야죠. 찬스볼입니다. 아 타이밍 안 맞았어요. 그러나 득점. 이재영 짧게 들어와요. 네 공격도 잘하고 또 이렇게 세워주면 들어오면서 때리는 장점이 있는 계속 오면 안 됩니다. 네 어렵게 2단 연결 김세영 잘 살렸습니다. 김연경 점이 세트 플레이가 아닐 때는 지금처럼 때리기 좋게 정확하게 올려줘야겠죠. 네. 자 리시브 짧았어요. 김연경의 하이볼 수비가 좋습니다. 다시 연타. 이번엔 중앙 호위 가로막혔고요. 도스빈이 루시아를 보는데요. 박정 켈시 막혀요. 보다는 본인 스스로는 좀 강하게 때려봤거든요. 예, 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렵게 살렸고요. 김세영, 이다영, 강타! 김연경! 나이스 공격! 제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예. 근데 점점 맞아 들어가더니 지금 타점을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김다은 살렸고요. 스파이크!
터치아웃 그쵸?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빠졌습니다만 네. 왼쪽으로 스파이크 이다영 빼놓다 네. 그 흥국생명 하면 글쎄요 경기 내내 4명 몰아치고 있습니다. 김현경 스파이크 그렇죠. 네. 김종빈 감독은 다시 전세안을 빼고 문정원을 투입합니다.